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키오스크를 통한 음료 주문 등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 교육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인데요. 한 특수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점점 이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무인정보 단말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학생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는 시대인가 싶어요. 그래서 장애 청소년이라고 단순히 코딩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구성, 지역사회 인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 청소년들도 코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